오늘은 드론 낚시하러 바다에 또 나와봤어요. 지금 100m 지났고 한 200m 쯤에서 바늘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여기 FNT 라이트를 켜면은 포토 센서가 반응해서 오픈이 돼서 지금 보시면 바늘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끼는 오징어 미끼 썼고 바람은 살짝 불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늘 떨어진 지 아직 1분도 안 된 것 같고요. 과연 입질이 얼마나 빨리 올지. 지금 입질이 확실하게 온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우와, 드디어 이번에 참돔을 잡았습니다. 우와, 참돔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참돔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빼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입질을 채면 안 돼. 아. 그렇지, 썼어. 그렇지, 땡길 때도 텐션을 유지하고. 이번에도 스냅퍼 한 마리 잡혔습니다. 드론 되게 많이 날렸거든요. 입질이 확실하게 들어왔네요. 이번엔 네, 지금 네 번째 캐스팅이고 이제 바늘에 미끼 끼고 드론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날이 좋아서인지 캐스팅 할 때마다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고기 잡히는 거의 문제보다는 과연 얼마나 큰 게 잡힐지, 5자가 잡힐지 6자가 잡힐지 그런 게 고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 오늘 드론 낚시에서 캐스팅을 4번 했고 3번은 다 참돔이 3마리 걸렸고 지금 마지막 캐스팅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닷가에서 손질을 다 해서 여기 3마리가 있습니다. 2마리, 3마리. 다음에 또 드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낚시해서 참돔 3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사실 더 하면 더 잡힐 것 같은데 오늘은 충분히 잡았으니 내일 와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낚시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갑니다. 내일 또 큰 물고기 잡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드론 낚시 해볼 거니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